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자 요것을 구매해줍니다. 10성짜리 그리고 140제 150제 160제 이거 비싸다. 400만원이 나네. 한번 코인 뽑아서 팔아야 되겠는데. 실프 글러브를 구매해줍니다. 실프 글러브는 54에 04, 45에 04. 요거 괜찮다. 54에 04짜리를 구매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호드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보십시오. 갑니다. 일단 작을 먼저 해줘야죠. 작을 먼저 70% 작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385 곱하기 8이니까 8432 하나 2200 얼마 들어가냐? 385 곱하기 8 곱하기 2200 700만원 들어가네. 여기가 70% 작을 한 다음에 짧게 끝납니다. 70% 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산 그대로 토드를 해주십니다. 요거지요. 여기서 별을 조금만 달아줍니다. 아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200 300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아 600제인가 이게? 6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죠? 그럼 6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서 5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2억 2억 한 5천 될 것 같은데? 대각 2억 5천 합시다. 그럼 이 앱솔렛 시프 글러브를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지. 2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였는데요. 에디션을 공식 경쟁자를 먼저 찾아보십니다. 자 일단 추업이 더 좋죠. 요 라인선인 것 같은데 판매되는 금액을 봅시다. 요게 최근에 10성짜리가 3억 3천에 팔렸지요. 저 5에 40, 54에 03 추업.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12%라 이게 더 좋긴 하겠다. 저희는 욕심 안 내고요. 똑같은 가격 그대로 팔겠어. 더 좋은데. 그럼 얼마 남습니까? 자, 투자 가격 2억 5천에 수수료 1000만원 빼면 7000만원. 야, 저희는 그냥 사놓고 별만 달았을 뿐인데 7000만원으로 가격이 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앱솔렛 시프 글러브 토드 장사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잘 팔리나. 하루에 3일이니까 이틀째로 보여드리지. AD 공식자리 하나 둘 이거 두 줄인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그마치 11개나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앱솔렛 시프 글러브 토드 장사를 해보았습니다.